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훈석입니다. 네, 이틀 연속 시장의 상승. 참 반갑습니다. 급등이죠, 급등.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바닥 다지기 하는 거예요, 다지기. 바닥을 다진 거를 떠나서 네. 엄청 크게 반등하는. 그러니까요. 사실, 예. 제가 보기엔 바닥을 다진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저 좀 찍은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좀 아, 이게 예, 우리가 예. 아직 뭐 브라시스 하나가 이제 예. 밤 사이에 일단 뭐 금리 인상했고 했고요. 뭐 전도표도 공개됐고 뭐 올해 어떻게 할 거라는 플랜도 살짝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어떻게 변할지는 없지만 나오긴 예. 나와서 아 이거 바닥을 찍은 건가? 지금이 우리가 매수 타이밍인가? 매수 타이밍은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많이 하락할 때가 네.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계속. 예, 그때 조금씩 나눠서 하시면 어떨까, 세 번 정도 나눠서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끝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 0.25% 예. 포인트. 예.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상대된 중국 기업에 대한 우려였는데 어제 네. 약간 씻기는 그런 모습 그렇죠. 보여줬고 나머지 한 개가 뭐냐면 전쟁이 남아 있다는 거. 예. 그것만 해결되면 거의 최근 나왔던 악재를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네. 일단은 상승을 연속적으로 뭐 단 이틀이긴 하지만 연속 하락이 뭐 우리 막 7, 8일씩 나왔었잖아요. 단 이틀이긴 하지만 그 폭이 네. 꽤 컸어요. 꽤 컸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잠시 후에 좀 빨리 막 얘기하고 싶으시죠? 빨리 얘기하고 빨리 얘기하고 간질간질하죠. 천천히 천천히. 네, 네. 저희가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시장 상승에 너무 또 네. 막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오늘도 시장 이야기 네. 잠시 후에 우리 장 부사장님이 네. 요목조목 확인해 주실 테고요. 또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모셨었는데 사실 이분이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예전에 강합니다. 예. 뭐 백브리핑이나 다른 3프로TV 코너에 출연하신 거를 보면은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신데 네. 굉장히 제한된 시간 내에서 또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시러 또 오셨습니다. 선해대학교 고현경 교수님을 저희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가 이야기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제 반등했던 시장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금리 인상으로 3대 지수가 이틀째 급등 마감했다고 네. 적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이틀간 6.69%가 올라가는 와우. 기염을 토했다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수가 이렇게 지수가, 예. 단기간에 6% 넘게 오른 거는 뭐 통계 있지 않습니까?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제가 그것까지 주지 못했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네. 제가 볼 때는요. 저 솔직히 최근에 2년 동안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팬데믹 때 빼놓고는 맞아요. 못 봤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고 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네. 3대수로 볼 건데 네. 다우가 1.55%, S&P 500이 2.24%, 다스닥이 3.77%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네. 한번 그림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보합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좀 하락으로 돌아섰던 게 점도표 공개 때문에 뭐야 하면서 이게 꺾였다고. 일단은 짧았지만은 금리 인상에다 충격이 약간 네. 나왔고요. 하지만 반등한 건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 물가가 높은데 금리 인상 말고 할 게 있습니까? 라는 거죠. 다른 게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모르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파월의 어떤 그런 정책을 약간 응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네. 반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틀 동안 얼마나 올라간지 한번 계산하시겠습니까? 요동이거? 어제 몇 퍼센트 올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니, 어제 아니 준비하셨잖아요. 벌써 잊었습니까? 아,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틀 동안 올라간 건데요. S&P 500 4.38%가 올라갔습니다. 다우가 3.37, 네. 나스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9%가 올라가면서 고점 대비 하락을 많이 좁혀진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게 굉장히 특이한 그림이 뭐냐면 S&P 500이 10%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스닥이 20%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베어마켓 하지 마십시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시장 한 반등해 주면요. 네. 이런 흐름이 한 번 두 번 정도 더 나와 주면 바로 상황 최고치입니다. 아, 우리 지금 여러분 장 부사장님의 데시벨과 이 텐션 어떻게 하죠?
아, 너무 제가, 예, 기뻐하시는 그렇습니다. 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많은 예. 우리 미국 주식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맞습니다. 지금 양전했다. 제 포트폴리오 양전했다. 이런 댓글을 진짜 보면서 있었습니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벌써 양전이면은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엄청나게 최근에 집중 매수하신 걸로 거죠? 보입니다. 아, 네. 계속. 그렇습니다. 잘하신 걸로 보이고요. 원래 그럴 때 사는 거니까 네. 아까 양전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양용 위원님 오셔야 할 때. 그렇죠. 네, 겸손해야죠. 예, 친절하도록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네. 금리 이상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에 0.25% 올렸습니다. 그래서 0.2에서 0.5%가 현재 미국의 금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년 만에 첫 번째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6번 더 인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까지 한다고 보면 되고요. 연말까지 1.7에서 2%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산 매입 축소, 자산 축소는요. 네. 지금 솔직히 한 9조 달러에 달하는 빚이 있거든요. 그 비자산 축소는 올 미팅부터 할 거니까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미팅부터 한다는 게 아니라 5월에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연준의 자산 축소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거의 말을 흐렸어요. 아. 5월 할게 뭐 이 정도 해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 부분은 약간의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PC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의 척도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요. 네. 작년에 2.7%에서 4.1%로 올렸습니다. 올렸어. 인정한 거죠. 네. 물가가 높다는 거. 인정. 그다음에 GDP는 작년 12월 4%에서 2.8%로 약간 내렸습니다. 저는 저게 좀 충격적인 그렇죠. 게 경기는 안 좋아진다는 거죠. 3개월 네. 만에 저렇게 많이 내린다라는 건 좀 이례적이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 지금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가에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방점. 무조건 물가다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인플레 수치는 올라가고 경제 전망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 네.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디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를 정확히 보시고 계시는 거다. 지금 문제가 금리 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뭐 물가 문제, 물가. 물가 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어젠가요? 그 어떤 분이 기름을 넣었는데 정확하게 2,100원이 찍혀 있었어요. 휘발유 값이. 좀 관련된 분 좀 모시고 싶어요. 왜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는 바로바로 반영을 하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오늘 좀 빠졌는데요. 예. 그게 아마도 한 석 달 뒤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갭은 아닌데 예, 약간의 뭔가 그 프로세서 상에 올릴 때는 바로 올릴 수 있고 떨어질 때는 요 가격을 바로 반영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다 카더라. 예전에 예. 한번 그 탐사 취재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어떤 뭐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얘기하지 않고 제가 다 공개된 거 아니에요? 탐사 취재면 다 공개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 약간의 네. 그 여러 가지 육과 관련해서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 있습니다. 라고 보시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도 네. 근데 뭐 부담 되겠죠. 아, 분담 됩니다. 다 우리나라 세금 관련해서 다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책자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조치하면 어떨까.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네,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오늘 차트를 볼 건데요. 네. 이런 겁니다. S&P 500의 지수의 모습인데 정확하게 파월 연준장이 기자회 전까지는 상승폭 줄이면서 스파이크 했는데 이 회견 나 이후에 네.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금리 인상보다는 물가에 더 싫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하나하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앞으로 금리 인상이 상당히 좀 자주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10년 만 국채 금리가 뭐 아유, 가볍게 예,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2.288%가 올라갔는데요. 네. 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건 아닌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대거 금융주가 올라갔다는 것도 미리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요거까지 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요건데 네. 전쟁 20일째입니다. 지금 네네. 20일째인데 오늘 약간의 좀 저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싶었는데요. 푸틴을 전범이라고 호칭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요? 네, 바이든이, 예, 전범. 굉장히 조금 굉장히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범에 대해서. 맞죠. 맞는 겁니까? 그럼요. 근데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 조심스러운데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 물가 상승을 야기시켰던 좀 요인 중에 좀 최근에 가장 큰 요인을 러시아가 침공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유가를 팍 올리게 하고 곡물 가격 확 올리게 하고 빵도 못 먹게 하고. 네. 근데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주변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남을 깎아내림으로 예. 인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정권을 지키려는 이게 싫으시면 네. 빨리 전쟁을 끝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러시아 디폴트가 임박해 있는데 대외적인 상황으로 이번에 만약 디폴트 된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으면 1918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네. 처음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디폴트는 거의 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다시 한번 미국에 지원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이제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어떤 전쟁에 관련한 네. 약간의 뭔가 애매하죠. 확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이든이 좀 어렵거든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일단 뭐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어렵죠. 그 과거에 9.11 테러 같은 걸 언급하면서 네. 그렇게 테러가 나왔을 때 얼마나 잘했냐. 우리도 그런 상황이니까 도와달라 했는데 박수만 두 번 쳤습니다. 의회에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솔직한 얘기로 나토도 있는데 미국이 참여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든이 다음 주쯤에 나토 쪽과 미팅이 있습니다. 있죠. 미팅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의회의 지원을 호소한 다음에 제가 그 정확한 규모는 기억나지 않지만 뭐 헬리콥터를 포함해서 일부 자원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까? 결정을 했어요. 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전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내용은 좀 빠졌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전투기를 좀 지원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건 빠졌고 또 드론을 줬다고 해요. 드론? 드론 같은가 뭐 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최첨단 시스템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미리 러시아가 어느 쪽을 공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무기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리는 드론이 아니라 뭔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겠죠. 혹시 여도는 그 밀떡입니까? 아니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요즘에 제가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 이런 관련된 이슈가 있기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름이 젤렌스키인지도 몰랐던 정말 무지했던 사람인데 젤렌스키. 이게 너무 민간인 희생자들 너무 마음 많죠. 아픈 일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된 뉴스를 너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신 거니까 네. 관심이 없지만 네. 어떻게 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웠습니다. 그걸. 자,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 기업 안 좋았잖아요. 그쵸. 중국 기업들. 어제 그 중국 당국이 미국하고 같이 협조해갖고 이런 많은 주식들을 협조 지원하겠다 네. 발표하면서 올라갔는데요. 저는 눈을 씻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거 상승폭이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폭입니다. 핀뚜어뚜어가 56%. 핀뚜어뚜어. 네. 디디글로벌이 41%. 진동닷컴이 39%. 알리바바가 36%까지 급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급등. 네. 하루 만에. 다행이에요. 어제 제가 네. 되게 심각했잖아요. 적어가지고 네. 아 이거 이러다 상폐되면 우리 뭐 미국 투자자분들은 모르겠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도 많다 보니까 걱정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려를 확 씻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일단은, 거예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원하고 있는 세부 자료를 네. 주는 건데 저는 협조할 걸로 봐요. 그럼 일단은 지금 알리바바의 재무 상태가 안 좋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협조하면 좋은데 중국이 주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줘 그런 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한 멘트를 보게 된 물론 당국의 어떤 발표는 아니었습니다만 주지 않을까 협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물려 있습니까 해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제 개인 바람이지만 네. 중국 경 오늘부터 계속 반등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고요 네네. 이렇게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3분의 1 토막 종목이 그쵸. 막 수득합니다. 맞아요. 네.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률이 많이 나오니까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 그나마 네.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예, 위안이 네. 됐지 않을까. 네. 자, 맵을 이어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맵을 자꾸 자르지 말라고 또 요청하셔서 오늘로 통으로 갖고 왔는데요. 전체 시장 분위기를 보고 싶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1번 속스가 오늘 5% 급등했거든요. 네네. 반도체 업종이 하면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급등했습니다. 9% 급등했고요. 엔비디아 6% 다 올라갔는데 어제 마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한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디램 가격이 1분기 바닥을 찍고 네. 급반등할 거기 때문에 한번 사봐라 주식을.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하다 보니까 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2번 금융 당연히 올라갔겠죠. 금융주. 그쵸. 당연히 올라갔는데 상승폭이 3-4%대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얘기합니다만 올해 만약에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예. 저 가운데 페이팔은 왜 7%나 오른 걸까요? 아, 페이팔 많이 눌렀잖아요. 많이 하락해서 예, 많이 시장 분위기와 함께. 지금 또 아, 참 한 가지 더 전해드리면 네. 최근에 급등할 때 과도한 하락이 있으면 종목은 더 급등합니다. 급등 곱하기 2. 제곱으로 올라갑니다. 잠깐 저희가 어제 네. 네.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 중에서 펀더멘탈이나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꼭 지적을 해야 되는 게 페이팔은 사실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아서 주가가 하락했던 거잖아요. 너무 과도했죠. 너무 과도했다는 거죠. EPM도 어제 급등했거든요. 네. 너무 과도한 거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전쟁 얘기하면 막 움츠러들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페이팔 성장 얘기하면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종목보다는 자꾸 조금 작은 종목 사실 텐데. 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작은 종목에 관심이 크잖아요. 근데 큰 형이 안 가면 작은 동생은 못 갑니다. 네. 일단 잠깐 간 거고요. 계속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들이 계속 가져야 됩니다. 한번 파악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3번 헬스케어. 그동안 좋았던 제약주가 살짝 빠졌습니다. 뭐 조정받은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4번 방산주가 어제 크게 빠졌는데요. 네. 로키드마틴 쪽에 악재가 나왔는데 펜타곤이 F-35기에 원래 구매했던 수량보다 적게 구매하겠다가 나와주면서 잠깐 밀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방산주는 이번에 전쟁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올라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5번 에너지는 오늘도 약간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이제 $95. 1% 빠졌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일단 힘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가는 거의 지금 진정세가 된 게 아닌가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값도 지금 소폭 조정 보였잖아요. 어제 팔았습니다. 어제요? 네. 아, 여러분들 금이 내일부터 반등할 걸로 어제 팔고 어제 팔고 그 돈으로 네, 주식을 그 돈으로 하려고 급등한 주식 사시려고 하니까요. 그 돈으로 네, 네. 주식 투자를 하려고 네. 어제 네. 드디어 금을 팔았습니다. 여방꿀이에요, 여방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 잠깐 하고 넘어갈 네네. 건데요. 저희가 투자공과 4차 세미나를 이 어려운 시기에 진행합니다. 3월 26일 오전 10시에 미주미 채널로 공개하니까요. 네. 같이 참여하시면 좋은데 제가 천하무적 포트폴리오 만들기로 참여하고요. 강한구 작가가 퀀트 전략을 찾은 최적의 종목들을 이번에 발표합니다. 종목을 공개하는 네, 종목을 공개합니다. 그다음에 그 정유석 이사가 바바네 리서치의 월가의 실적 및 투자 의견 추정치 입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 그 전쟁 때문에 네.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해서 제가 추가를 하나 더 드리는데요. 뭘 주죠? 다음 편 넘겨주시면 투자 공간 지난번에 했던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를 네. 보너스 강의로 제가 드립니다. 다음 화면 지금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좋아요. 이거 넘겨주셔야 네. 됩니다. 네. 그래서 매주 배당하는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청은 네. 미주미 유튜브 채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투자공간 4차 세미나 이번 달 네. 3월 26일이죠? 토요일. 네, 3월 26일 네. 토요일에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이 미치다 유튜브 채널 내에 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또 영상 하단에 저희가 공지를 올려둘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상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써네일대학교 고영경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셀트리온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홍삼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홍삼 함량은 쭉 올리고 가격 내려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가격은 쭉 내렸다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ARS 문의 1688-1131 그리고 전략들 섞으면은 10% 이하 깨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나타날 반도체 네.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안 좋아지면 믿을 만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9분 벌써 지나고 있고요. 이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써네일대학교 고영경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 전날 미국 장이 좀 좋았었어요. 네네. 근데 오늘도 예, 내일도 나오실래요? 네? 제가 나오기로 한 날 전날은 네. 항상 오르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좋게 좋습니다. 아니, 그럼 시장 하락할 때마다 약간 뭐 조정 보인다 싶으면은 고 교수님이 구원 투수로 좀 나와주세요. 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연료 많이 주시면요. 네. 출연료 얘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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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개인적으로 교수님 네. 나오시면 좋잖아요 장이. 네. 예. 근데 교수님 자체 수익률은
저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아, 예. 반대입니까? 러시아 그거. 아. 러시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대로 제로고요. 이따 또 제 슬픈 흑역사 잠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마음이 아픈데 어떡하죠? 지장은 좋지만 네. 약간 네. 그 우리 뭐 저를 희생해서 뭐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아, 대의를 위해서 우리 또 희생정신을 발휘해주시는 고 교수님과 함께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단 네. 그 저야 뭐 이제 신흥국 시장 얘기를 늘 많이 해왔으니까요. 근데 아까 이제 장 이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국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어저께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MSCI 이멀징 마켓 지수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등은 아니지만 많이 끌어올려진 게 이제 중국 주식이 워낙 ETF가 오르다 보니까 그쵸. 지수가 좋아서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28만. 네. 그러니까 중국이 21.2% ETF가 ICO ETF가 오르다 보니까 다른 신흥국 지수들도 다 이제 플러스를 찍기로 했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와. 지수 자체가 아. 크게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ETF가 하루에 8% 오른다라는 그러니까요. 거 굉장히 큰 네.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도 조금 올랐고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도 다 조금씩 올랐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힘이 어저께는 너무 컸다. 예, 그래서 간만에 좀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그러니까요. 좀 지속성이 있어야 아, 하는데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 예. 내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이 워낙 안 좋았어가지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핀도어나 이런 데들이 이제 뭐 큰 폭으로 상승을 이끌었고 네. 그 밑에 좀 깔렸던 주식들도 상당 부분 올라가면서 예, 좋은 어제는 하여튼 뭐 그래프가 아름답게 네. 예, 그려졌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예. 이어지기를 이어져야죠. 예, 바라봅니다. 오늘 농산물 관련한 예. 이야기를 쭉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 사실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생소한 편이세요. 예.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이 터지고 나서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모든 커머디티가 올랐다는 네. 거잖아요. 이제 그 중에 광물 자원들 뭐 원유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니켈, 구리 뭐 이런 네. 것들도 다 올랐고 그리고 특히나 밀 가격이 네. 높아졌어요. 밀, 옥수수 이런 거 뭐 팜유까지도 내려간 커머디티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사실 이런 위기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닥칠지 모르고 예, 또 반복적으로 일어날 그렇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꼭 투자하시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섹터에는 이런 흐름이. 회사들이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몇 번 이제 이학년 교수님도 소개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라고 이제 세계 최대 비료 회사가 비료. 있죠. 그래서 비료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농산물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카길이에요. 카길. 예, 제가 그 3%도 하지만 1%에서 네. 말랑말랑 기업사라고 네. 글로벌 기업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이제 카길을 최근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 1부가 올라갔고 네. 이번 주 2부가 올라가는데요. 카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비료 사업 부분이 네. 그 IMC 글로벌이라는 또 다른 비료 회사하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원래 모자이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카길이라는 농산물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농업 부분 섹터를 보면 뭐 모자이크도 있고 그다음에 AD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 컴퍼니라고 지금 차트 한 번만 보여 주실래요? 네. 예. 아이고. 저 메뉴에 있는 게 모자이크죠? 예, 메뉴에 있는 게 모자이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그 맨 밑으로 깔려 있는 게 이 네. 다우존스고 그다음에 그 보라색으로 DE 표시된 보라색으로 네. 표시된 9.24%가 이제 디어 앤 컴퍼니. 존 디어 그 농기계 하는 농기계 만드는 예, 디어 앤 컴퍼니고요. 그다음에 그 분홍색으로 된 게 ADM. 아처 대니얼 미들레인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벙이라고 해서 또 다른 이제 그 애그리컬처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모자이크만큼의 네. 수익률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럼요. 우상향하는 그래프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뭐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다면 사실 작은 수익률은 아니죠. 이 엄중한 그렇죠. 시국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카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애그리컬처에서는 가장 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상장되지 않죠.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1865년에 이제 그 곡물 창고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세계 최대의 농산물 회사가 됐는데 지금도 가족 기업이에요.
가족이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할 수는 없는데 이 가족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오다 보면 네. 누군가는 그 주식을 좀 바꾸고 싶겠죠. 현금으로. 예.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마가렛 A. 카길이라는 이분이 이제 가족 멤버인데 네. 저분이 한 19%의 지분을 갖고 계셨어요. 네. 카길에. 네. 예. 그런데 이제 자기는 죽기 전에 재단을 세워서 좋은 일에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금화 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IMC하고 카길하고 합쳐서 모자이크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주식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예, 지금 모자이크는 뭐 카길하고는 카길의 지분은 이제 거의 없는, 예, 없는 회사로 이제 상장이 됐지만 원래 시작은 그렇게 해서 또 덩치가 커진 비료 회사가 되었다. 예, 그래서 모자이크는 지금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비료 회사가 항상 고가 고공행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뭐 모자이크를 한번 보셔도 좋고 네. 카길은 주식을 살 수 없지만 그런 카길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는 뭐가 있느냐 이제 대체제를 찾아보면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 말하는 ADM이라는 회사라는 거죠. 이 종목은 예. 상장이 돼 있는 예. 네, 기업이죠. 그래서 작년 1년 어제부터 직전 1년 딱 1년 동안에 1년 수익률이 43.62%예요. 나쁘지 않은 거죠. 나쁘지 않네요. 최근에 뭐 급하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항상 어떤 종류든지 이런 뭐 커머더티의 위기가 왔을 때 한 번쯤 쳐다볼 만한 주식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평상시에는 예. 눈이 안 가죠.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은 잘 눈에 가지 않습니다. 뭐 나는 장인자도 아니고 예. 굳이 뭐 농사질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근데 최첨단 기업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예. 이런 걸 우리가 관심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좀 그 사실은 최근에 뭐 밀 작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좀 있어요. 기후 때문에. 예, 기후 뭐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술주가 많이 갈 때는 이런 주식이 눈에 안 가지만 반대로 또 뭐 어떤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이런 주식이 또 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기 때문에 적어도 뭐 기업 이름을 한 번쯤은 알아둔다면 언제든지 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단기도 사실 좋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일부 이런 종목 계속 가져가다 보면은 눈이 계속 갈 거예요. 이 종목이 꾸준히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기업사를 보시면서 네.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라고 또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근데 저희가 이제 너무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또 기업사는 1프로TV에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그걸 이제 올라가 있는 네. 예,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농산물 업계에서는 ABCD라는 네 개의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ABCD? 빅4라고 하는데 4대 곡물 메이저라고 해서 네. 카길, ADM, 벙이 그다음에 루이스 디프레스 컴퍼니 이렇게 해서 ABCD. 저기에 지금 ADM의 A, 예. 카겔의 C, 예. 벙이의 B, 벙지의 B, 그다음에 루이 디프레스의 D까지 해서 이렇게 ABCD로 해서 예 뭐 그렇게 4대 컴퍼니라고도 합니다. 예. ABCD 외우고 싶네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애그리컬처 섹터라고만 치면 이런 완전 그 농산물을 직접 다루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비료 회사도 들어가고 그쵸. 농기계 회사도 들어가고 뭐 관련된 여러 뭐 사료 회사도 나오고 막 많은 회사들이 나와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꽤나 관심을 많이 가졌던 회사 중에 하나가 농기계인 디어 앤 컴퍼니입니다. 존 디어라는 상표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회사 이름 자체는 이제 디어 앤 컴퍼니고요. 1836년부터 시작된 회사예요. 엄청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진짜 오래된 회사네요. 1830. 예. 그리고 뭐 3프로 안에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미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존 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에서 독보적인 회사이기도 하지만 네. 이 회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인 트랙터가 다닌다는 거죠. 미국은 사람이 없죠. 예, 미국은 넓다 보니까 넓잖아요. 그리고 그 농기계 안에 수확량이라든가 네. 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됩니다. 일일이 기입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추수를 하면서 얼마 들어왔고 뭐 이런 게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가격하고 연동이 되고, 그러니까 가격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식의 작업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존 디어 회사라는 그 밸류에이션 할 때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이런 걸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럼 존 디어는 뭐 농기계 관련된 그냥 기계 업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IT
이용이라고도 예. 포함돼요. 예.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그 발전된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네. 뭐 회사들도 인수하고 그다음에 방향성에서 뭐 디지털 솔루션도 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하고 뭐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개발하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지금 계속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아주 매력적이다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가가 꽤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예. 1836년에 제가 봤을 때는 소 뒤에 이렇게 끄는 나무 뭐 기계 이런 거 팔았을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쟁기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예. 쟁기 뭐 난 예. 이런 거 했을 예. 텐데 지금은 완전 최첨단화된 그렇죠. 기기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예. 전디오가 다 좋았는데 작년에 한번 잠깐 파업 때문에 예. 한번 주가가 뒤었죠. 예. 웃어주세요. 교수님 웃어주셔야 합니다. 예, 네. 아침에 힘드시겠지만 예, 이런 거 좀 한번 웃어주세요. 아, 안 웃으니까 예.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네, 적응을 못해가지고 정이 안 되셨군요. 이런 스타일이십니다. 네, 이런 스타일. 네, 많이 글로벌 귀엽다. 라이브 시간에 이 회사 언급 많이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진짜 자율주행이 됩니까? 농기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존 디어 웹사이트에 가시면 저 많은 기술들이 구현된 그 비디오 그 비디오 클립을 볼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회사 그 뭐 발표하고 이럴 때요, 되게 IT 컴퍼니처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완전 기업이 예전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의 이런 것보다 완전 최첨단화된 그런 기업인 것 같아서 우리가 빅테크 기업 생각할 때 뭐 팡 얘기하지만 그렇죠. 농사 분야에 있어서의 빅테크 기업으로는 이 기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존 디어, 네, 예, 디어라는 거 우리 장 부사장님의 개그를 생각하시면서 기억해 주셔도 뒤늦게 빵 터지고 자꾸 생각나실 거예요. 요 존 디어 보실 때마다 예. 많이 디었었지 하면서 생각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농사 관련해서 농업 관련한 기업도 쭉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또 뭐 어떤 얘기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아픔 있는 주식들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제는 잠깐 반짝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빠진 거에 비하면 뭐 흔적 기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프하고 SE 홀딩스를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제 SEA, SE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에서 가장 큰 그 이커머스 예.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뭐 작년 재작년 굉장히 높게 받았어요. 특히 2020년에 주가 상승률이 뭐 몇백 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뭐 테슬라와 거의 같은 그래프의 수직 상승률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최대 기업으로 가서 최고로 주가가 317불 정도까지 찍었다가요. 그 뒤로 6개월, 뭐 최근 6개월 동안 거의 급강하를 했습니다. 쿠팡 빠지듯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그랩 같은 경우도 스펙 상장을 한 이래로 주가가 계속 좀 빠지는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약간 오버밸류에이션 됐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빅테크 붐 불 때 이제 같이 이 오버밸류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빠질 때는 지나치게 또 언더에스티메이트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랩 같은 경우는 동남아 최대의 슈퍼앱이고요. 네. C 같은 경우도 여전히 게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커머스 같은 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SEA 같은 경우는 주요한 사업 부분 중에 하나가 가레나라는 이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인데 쉽게 말하면 게임이거든요. 근데 게임 중에서 이제 프리파이어 이렇게 슈팅하는 게임. 네, 네. 예, 이게 이제 전 세계 1위 하는 게임인데 좀 더 주가가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도에서 이 앱을 금지시켰어요. 아. 폭력적이다. 아니요. 그러면요? 니네 대주주가 텐센트지. 중국 기업이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터질 거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 국면에 있는데 인도에서 그런 게임을 금지하다 보니까 그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주가를 빠뜨리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야, 이거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랩 지금 동지분들이 많으세요. 예,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랩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저도 상상 초월하게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자고요. 아니 근데 뭐 여행이 다시 좀 이렇게 회복되고 좀 관광객들이 동남아로 많이 가고 하면 다시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태국 가고 하면은 그랩 없이는 택시도 못 잡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런 하락장에서 유난히 많이 좀 두들겨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동남아를 아예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그 슈퍼 앱이라는 건 알겠는데 좀 감이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랩이 상장할 때가 오미크론이 확 터진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 받았습니다. 시작하는 날부터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출발이요. 보니까 출발 자체에서 주목 그때 좀 더 올라갔더라면 아니면 내려가더라도 조금 타격이 덜했을 텐데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랩이 이제 2021년 이제 실적 발표를 다 했거든요. 보면 모빌리티 부분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이제 증가량 증가가 좀 덜했던 거죠. 아직도 활동들이 원활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도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2022년은 확실히 2021년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디지털 뱅킹 쪽 같은 경우에 좀 성장세가 더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SEA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창업자 포레스트 샤오동리라고 하죠. 예, 이분이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걱정하지 마라. Don't fear. 주가 이렇게 하락해도 예, 걱정하지 우리 잘 마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외부의 주주들이 지금 그 이 매니지먼트한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기업이면 사실 주주에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거다. 그쵸. 그러니까 뭐 믿음을 줄 수 있는 전략적인 행보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픈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샤오동리는 싱가포르인이 아니에요. 회사는 싱가포르에 세웠지만 원래 창업자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매니지먼트 성향의 차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 그랩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그 말레이시안이 창업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어필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회복의 기미는 없는데 저는 뭐 그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여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말씀하세요. 네. 교수님 말씀하셔야죠. 이 그랩에 제가 약간 또 옹호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거나 뭐 그랩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랩 같은 경우는 스펙 상장을 했거든요. 스펙 상장한 기업들이 다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기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 기대했고. 예.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스펙 상장했던 애들이 성과가 안 좋은데 그중에서 아주 빅샷이 터트리는 예. 그런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엄청나게 뭐 90% 이상 빠지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이 좀 많이 재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물론 하락한 기업들 중에서도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또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주가라는 게 항상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좀 스펙 상장한 기업들이 좋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거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면 걷어내고 나면은 이게 뭔가 실체가 좀 애매한 좀 아쉬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단기적인 또 그리고 그 마켓 타이밍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IPO 할 때 붐이 일 때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스펙 상장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충분히 정보 공개가 안 된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거품에 같이 휩쓸려가는 거예요.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좀 극과 극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여행이 다시 재개가 되면 그랩은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면 처음에 내려서 하는 게 뭐예요? 택시 잡는 거잖아요. 택시 잡는데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막 엄청 금액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많잖아요. 내고 확실히 하고 타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돼. 쉽지 않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만 부르면 딱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저는 그게 좋은데. 동남아 8개국에서 그랩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라이드 헤일링 부분에서 시장 전체에서 70%가 넘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뭐 다시 회복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까지. 자, 많은 우리 그랩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사실 우리 장보 사장님도 그랩 많이 소개해 주셨었잖아요. 많이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고 저는 동남아의 여행에 대한 관점을 바꾼 기업이다 했거든요. 좋으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인데 앞으로 이제 관광 재개되고 확실하게 많이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그랩의 주가도 또 실적도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바람. 우리 고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주주분들의 그런 바람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해대학교 고영경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870년 체코 프라하. 머리수트로 고민하던 네드베드 씨는 맥주 양조장 주변 주민들의 머리칼이 유독 검고 풍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관찰한 끝에 용기를 내 원로에게 물었죠. 어르신, 비법이 뭐죠? 아하, 이 친구 마뉴팍투라를 모르다니. 체코인의 역사를 담은 오리지널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마뉴팍투라를 검색하세요. 어느 날 3프로TV로 날아온 편지 한 통. 안녕하세요. 3프로TV 강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취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3프로TV 방송과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4,000만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어느덧 큰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프로TV를 통해 배운 올바른 철학과 투자를 지속하며 더욱 겸손해지고 배우고 실패를 경계하겠습니다. 사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투자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프로TV 최초로 시청자 감사제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기초교육부터 사경인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까지 3프로TV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강의 6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그 써네대학교 고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우리 좀 말레이시아어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또 장부 사장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살다 오셨다는. 네, 살다 왔죠. 얼마? 실제. 8년 정도? 아닙니다. 잠깐 살다 왔는데. 네. 그 애들 교육 문제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럼 말레이시아어로 우리 투자자분들 힘내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잠깐만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숫자 정도. 삼도도와 띠가 이렇게 1, 2, 3 정도 외우고. 아니 왜냐면 아, 이거 몇 개 주세요 이거 해야 되니까. 실생활만 아는 거니까. 아. 근데 이게 마이너가 되게 드물어요. 배울 때가. 네. 없어요. 아, 이름이 네. 마이너예요?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였고 줄여서 마이너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마이너 잘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한번 많은 분들이 가셔서 되게 노후를 즐기실 것 같은데. 아니, 8개월이나 계셨다고 네. 하는데 네. 숫자만. 영어권입니다. 영어권. 아 그래요? 네, 영어를 그렇습니다. 사용합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또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살다 오셨는지는 또 몰랐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영입니다. 어떻게 영어 말고 다른 언어 하실 줄 아는 거 있으세요? 저는 한국말도 어렵게 배웠어요.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말도. 대신에 저희 자제분들이 또 그걸 잘 하죠. 아, 예. 네. 한국말도 어렵게 배우신 분과 또 말레이시아어 네. 숫자만 아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어제 시장 반응에 저희가 좀 앞서서 많이 네. 흥분해가지고 교수님께 혼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도 네. 또 밤새신 거 아니에요? 거의 뭐. 네. 네. 거의 뭐 그렇죠. 저는 딱 운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딱 눈을 뜨면 3시 30분에 오늘 눈이 딱 떠서 딱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일하는 방송에서 그 동시통역을 해갖고 많은 분이 보셔서 네. 아마 참고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은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아는 뭔가 한번 정리해줬다라는 거죠. 물론 내일부터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가가 올라간 거는 여러 가지 뭐 갖다 붙일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불확실성을 해줘야면서 올해의 기준금리가 몇 번 올릴 것이다. 내년 몇 번 올릴 것이다. 이걸 한번 점도표라는 걸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뭐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 오늘 주가 흐름을 뭐 다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화살표를 하나 그어드린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드려요. 네. 딱 이때가 그 결정문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쑥 떨어지다가 결국 말이 나오면서 특유의 자신감과 애매모호한 표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오늘 이 주가가 종가로 보면 최고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3대 지수가 되겠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나스닥이 2.9% 정도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몸이 3.7%.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이렇게 그 등락이 보여지는 커지는 모습인데 이렇게 봤자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좀 더 올라야죠. 네,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준금리 인상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협상 관련해서 러시아와 뭔가 좀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러시아 외무장관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우리나라 외무장관들은 대부분 인상이 선한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하여튼 좀 공산당 빨갱이 국가 있잖아요.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죠. 제가 말씀드렸죠. 국방장관도 무섭게 생기고 외무장관도 무섭게 생겼는데 러시아요.
그 중국의 왕인 거 엄청 싸납게 보이잖아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러시아 장관이 지금 뭔가 지금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즘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장 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밀떡이랑 관련된 뉴스 그런 거 하는 유튜버들 난리 났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뭐 자세한 얘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엄청 많은데 제가 그런 것도 좋아하는 게 있어갖고 미국 사람 유튜브를 좀 보는 게 있어요. 엄청 실감나게 잘 얘기하는데 여튼 보이는 것과 지금 뉴스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뭔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그런 두 가지 요인으로 오늘 주가 좀 올려놨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 보면 순삭순삭이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순간 순삭 순간이 삭제되는 것처럼 촥 빨리 지나간다. 빨리. 제가 그래서 오늘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올린 거 네. 그리고 한 시간 거 동안 그런 인터뷰한 거를 1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1분 순삭. 저 네. 순삭이라는 말을 썼지만 솔직히 순삭이라는 건 뭔지 몰랐는데 네. 네. 한 시간에 네. 1분으로? 화면 보여드리면 1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된 내용. 0.25%포인트 올렸어요. 금리 인상됐습니다. 기준금리가 몇 번 올릴 거냐. 이거 왼쪽에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네. 2022년이 요겁니다. 요 정도 간다는 거 제일 다수가 되겠고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 연말이 1.9%다라고 찍어준 거예요. 올해 지금 0.25에서 0.50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포함해서 6번 정도 올려간다는 얘기를 6번 내지 7번이라고 보셔야 네. 되겠고요. 7번이라면 한 번이 모자르잖아요. 6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질문이 나온 거가 50pp도 올리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더 금리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기준금리 1.9가 찍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6번 남은 거가 내년에 3번 더. 가 되겠고요. 요 그림입니다. 기준금리가 그래서 지금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 기준금리인데 지금 이게요. 요거 많은 사람들이랑 대체 대조표거든요. 대체 대조표 요 기간 동안에 팬데믹 기간에 두 배가 올라가서 좀 8조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언제 축소하냐는 건데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제 결정되냐 했더니 이번 5월에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한 40조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서 주가가 순삭됐어요. 주가가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1946년 이후에 이거는 요 가운데만 보시면 어떤 경우에도 6개월 지나면 한 5% 올랐고 12개월 동안은 9% 올랐고 18개월이면 13%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아쉽게도 6개월을 보면 금리가 첫 번째 올린다면 1% 정도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12개월은 5%, 18개월은 10% 올랐는데 금리가 내릴 때보다는 좀 안 좋죠. 금리가 내릴 때는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거는 1946년 이후고 이 1990년 이후를 보면 오히려 이 6개월, 12개월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12개월에 들어가도 9%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첫 번째 올린 것 자체를 너무 나쁘게 해석할 수 없다. 다만 1946년 이후만 보면 생각보다는 덜 올랐지만 그래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플러스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 조금 넘은 거네요. 순삭됐어요. 네. 순삭됐죠. 이게 답니다. 이거 너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빠르게 그 한 시간을 네. 또 압축해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런 걸 갖고 이제 유명한 네. 경제학자, 금융학자들이 나오셔 갖고 많이 말씀하시겠죠. 네. 한 시간 동안. 저희는 그 이상은 전 물어보면 답을 못 합니다, 저는. 아, 디스하시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라 더 자세한 거 그런 분들 얘기 들으시면 네. 되겠고요. 저는 그 이상 저는 관심도 솔직히 없어요. 네, 그보다는 실제로 보면 꾸준하게 주가는 올라갔더라는 네. 하는 거죠. 다만 이거는 변동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거가 오늘 하루 변동성을 좀 그럼 줄여줬다고 해서 이틀 동안 올라갔다는 거죠. 갑자기 이틀 만에 뭐가 좋아진 게 없잖아요. 물론 네. 금리가 조금 하고 유가가 좀 내려가 이런 건 있겠지만 세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역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것은 역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어제도 오르면서 네. 엄청난 네. 역사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특징주로 하나의 네. 이유를 먼저 보여주겠는데요.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는 A주가 있고 B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해보셨던 분은 B주라는 게 있는 게 아니지만 보통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상식적으로만 들으신 분들은 야 주가가 비싸다는데 그 비싼 주식이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종가로 5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 주에? 네. 네. 얼마 안 되죠. 뭐. 아, 한국 돈으로 6억 정도 되나요? 네, 6억이죠. 6억. 6억인데요. 50만 달러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A주입니다. A주. 예.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A주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거 A주 갖고 있을 수 있죠. 예, 기관 투자가도 이런 것들이 다 A주를 하고 있겠죠. 돈 많은 분들은 있을 텐데요.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비싸졌죠. 사실 네. 비싸졌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 갖고
B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B주는 많은 분들이 보통 미국 주식은 A주, B주 하면 보통주, 우선주에서 의결권이 있다 없다인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A주, B주는 그냥 권리를 1500분의 1로 나눠줬을 뿐입니다. 아, 쪼개군요. 네, 그래서 1500분의 우리가 1? 주주로서의 권리란 게 뭡니까? 권리란 게 예를 들어서 배당을 받을 때도 받을 수 있고 이거 배당을 안 주지만요. 배당 보통 배당이 있겠고 또 하나가 중요한 의사결정 때 찬성 반대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주식 분할할 때도 이 부분에 아마존이나 구글도 주식 분할에 의사 이사 주정이 열려야 되거든요. 거기 근데 그 결정권을 1500분의 1로 줄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주총회 참석하는데 주주야지 총회 참석하잖아요. 워낙은요. 그럼 1500분의 1에 같이 많고 해서 한 명만 1500분은 못 가는 게 아니라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1500주를 들고 있어야 아닙니다. A주의 한 주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값어치가 나오는데 B주 있더라도 주주총회 갈 수 있는 권리인데 다만 의결권이 1500분의 1에 같이만 있는 거죠. 대주주는 의결권이 많잖아요. 보통 미국 우리나라 대주가 많고 물론 미국에서는 특수한 그 주식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A주 B주에서 여기 복수했어요. B주는 1500분의 1에 가치밖에 없다. 네, 다만 주식은 똑같다. 어떤 중요한 거는 이런 어려운 시장에 A주도 마찬가지 B주도 사채 오늘 4일 연속 사상 최고였어요. 사채 거기에는 애플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금융주의 역할도 있고 필수 소비재 역할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알만한 것 중에서는 S&P 500 이런 큰 것 중에서 알만한 아실만한 것들 그러니까 앱이나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 가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요. 최근에 그거 말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일하는 건 아니지만 S&P에서 뭐 한 몇십 개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그렇지만 벅시에스웨이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국가를 보면 국가를 보면 모르겠어요. 아, 조그만 나라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웬만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사상 최고가가 막 가는 주식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요. 다 떨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도 10%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떨어졌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사상 최고가 한 2% 정도 근접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죠?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벅스에스웨이는 애플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50%가 있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금융주나 산업재 소비재가 조금씩 있는데 우리가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워낙 은행이나 에너지 소재 비중이 많습니다. 기본 제조업이나 IT보다 IT도 있긴 있죠. 그래서 쇼피파이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비중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은행 에너지 소재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오늘 보면 제가 잠깐 계산하고 있는 2% 하락이 조금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만큼 그런 분산 투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 벅스에서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여쭤보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말이에요? 뭘 사주신다는 거야? 제가 사드린다고요 어머니가? 버크셔에서 왜 이 A주 사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아 그거? 6억 무서운 분이네. 6억 기대하도록 B주랑 분명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니 저 기억 안 나요? 이거 주문 낼 수 있죠? 어느 거야? A주 살 수 있죠? 내가 돈 많이 써요? 안 사보셨어요? 살 수 있죠. 오늘 한번 사보려고요. 사시면 되죠. 오늘 한번 사보고 증거금이랑 있기 때문에 꼭 6억 없으셔도 사실 수는 있어요. 저 그렇습니다. 인증하세요. 네. 살 수 있는 주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애플 알파벳. 사실 어저께도 한 3-4% 올랐는데 오늘은 뭐 2-3% 정도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플이 2.9% 올라갔고요. 알파벳이 한 3% 올라갔고요. 그 사실 참 애플 잠깐 더 말씀드리면 애플은 이슈가 되던 그 심천? 선전? 선전 지역에 다시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입니다. 테슬라랑 오늘 테슬라는 한 5%, 보잉도는 5% 올랐는데 테슬라는 또 상해 공장이 또 문 닫았다고 하죠. 그 생산이 중단된 것 같고요.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상 이슈가 있는데 737 맥스의 중국이 이제 딜리버리가 첫 딜리버리가 2년 만에 됐거든요. 그래서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그 베어든 증권에서는 탑픽으로 오늘 올려놨습니다. 그 보잉 같은 경우 지금 주가는 200달러 뭐 초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목표 주가를 304달러인가를 제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괴리율이 한 50%까지 봤는데 실제로 보면 주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낙폭과대주를 딱 꼽는 사람들의 IB들이 보면 평균적으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 되면 저희가 부사장님이 약간 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저희가 또 한번 월간 미주미 세미나 할 겁니다. 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거. 거기 보면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큰 폭의 반등이 되는 낙폭과대주 15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벅스에스웨이나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저께 또 생수를 많이 샀거든요. 뭐 주문했는데 코스트코도 좀 고점 대비 한 4%밖에 안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고 많이 떨어졌는데
업사이드가 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걸 전제로 할 만한 거를 한 15개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던 지금 선정이 다음 주 무슨 요일 하시죠?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즈미 채널에서 네. 다 라이브로 보실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로키드 마틴 같은 거 제가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 보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로키드 마틴이 오늘 이제 고점 찍고 전쟁이 막 시작했다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테마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국방부에서 F-35 주문을 감축할 수 있다는 보도가 로이터 통신인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6% 정도 떨어진 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저께 제가 나이키를 말씀드리고 그 약간의 그 사투리 써갖고 또 욕을 먹었잖아요. 허벌나게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라서 허벌나게 조합으로 아니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말씀이 안 됩니다. 아, 그러면서 안 되고 표준어로 써야 되는데 뭐 정중하게 사죄 말씀드리겠고요. 네. 문제는 제가 나이키를 얘기하니까 뭐 저도 이제 댓글 봤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나이키 누가 하시냐 안 사 얘기하는 어떤 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씨 사기 싫으면 나이키를 안 사놓으면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그렇게 또 참여했었어요. 나는 나이키도 좋은데 룰루레몬을 좋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룰루레몬 쳐봤어요. 네. 똑같습니다. 나이키랑 룰루레몬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그 어저께 그 비속어의 문제 맥도날드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나이키건 룰루레몬이건 맥도날드건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시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내일은 떨어질 수 있죠. 다만 지금보다 6개월 후 12개월이면 이거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요즘 룰루레몬을 입냐 맥도날드 먹냐 하는 것들은 지금보다 한 30% 정도 올라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친 시간이 벌써 끝났네요. 됐습니다. 예. 오늘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네, 좋아가지고 예. 한 시간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야죠. 미국 벌써. 주식을 미치다 네. 이항영 위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클로징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저 계속 있겠습니다. 정말요? 김프로님 여기 계속 계신다는데 장 부사장님 아니, 이제 뭐 어떻게 오늘... 할까요? 자, 이틀 동안 빨리 나오고 네. 이틀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반등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지만 네. 겸손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얘기하고 예, 저희는 우리 네. 김프로 정프로님에게 네. 자리를 빨리 양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